차보다 많이 크다니까요. 자, 어두운 관계로 제가 창 좀 열어볼게요. 여기도 열고, 어우 바람 마저 다 들어오게 할게요. 제가 이쪽 또한 다 개방을 해볼게요. 맞은편도 제가 잠깐 열어보고 올게요. 또 와, 여기 뭐 환기에 대한 영역은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장난이 아닐 정도로 시원하고 쾌적합니다. 쾌적한 공간은 장시간 장박을 할 때 상당히 용이한 이점적인 요인은 맞는 거죠.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누웠으면 두 분 정도는 여유가 있을 것 같고, 아래층 두 분, 위층 두 분에서 총 네 분 정도 캠핑하실 때는 진짜 부담 없다고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팝업만 올리지 않으면 사실 캠핑카를 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팝업을 올리면 캠핑카는 100% 맞잖아요. 그리고 어닝까지 피게 되면 누가 봐도 캠핑카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인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스텔스 차박을 원하신다면 위에 팝업 피지 말고 밑에서만 캠핑하십시오. 그러면 충분할 것 같고, 사람이 많고 인원이 좀 더 많아지셔갖고 많은 분들이 캠핑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팝업 올리셔서 이렇게 캠핑을 누르시면은 캠핑카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이 친구의 이름은 바로 BE 캠프 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쉬면은 좀 편안하게 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호망을 좀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주무신다고 했을 때는 보호망이 필요한 요인은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찝는 거 쉬워요. 누가 해도 쉬워요. 그리고 요 고리를 내리고 이렇게 걸기만 하면 됩니다. 가운데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걸시면 돼요. 자, 추락 방지 네트. 제가 아까 막 보호막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정식 명칭은 이제 추락 방지 네트입니다. 이 추락 방지 네트는 아이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요인이 돼요. 아이를 아무리 뭐 보호하고 계속 주시한다고 해도 분명히 위험한 요인은 있는 거죠. 높이가 이만큼만 돼도 우리 아이들은 유리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런 범위 생각했을 때는 이 추락 방지 네트 필요한 요인이 되는 것 같고, 제가 다시 한번 누워 볼게요. 일단은 제 키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지금 발끝이 끝까지는 안 났거든요. 근데 머리 끝에 좀 남았죠, 김비인님? 네. 네, 남을 정도로 공간은 크고, 제가 봤을 때는 한 195키 정도 되시는 분, 2m 키를 가지신 분들도 충분히 누워서 머리를 이렇게 들었을 때 완전히 일어나면 좀 닿겠지만 이 정도 놓고 조금 빼셔서 이렇게 자리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성능, 가성비적인 부분에 봤을 때는 이 BE 캠프 칸은 타당성이 있고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쪽에 계신, 이 인근에 계신 분들은 가까우시면 대한 캠핑카 오셔갖고 전시차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전시차가 지금 현재 없다 그러면 이 차량을 본 영상 보시고 주문을 하시면은, 대표님 출고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입고하고 한 달, 3달 반 정도. 아하, 그렇군요. 차량을 입고해서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 2달 안에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보여집니다. 자, 방지망은 다시 내려볼게요. 방지 네트 다시 내려볼게요. 요 마감과 내장재 어떤 요 원단, 천 재질들은 이제 군용의 느낌 또한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제가 추락 방지 네트 위에 앉았는데도 거부감은 없네요. 이 방지 네트가 약간 그물망이 되어 있긴 한데 이 친구마저도 직조가 고급스럽기 때문에 느낌은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일단 오랜 시간 제가 지금 캠핑을 해봤고요. 주된 목적성이 있어요. 캠핑에는 편안하면 이제 안락함이 들어가죠. 그리고 전력적인 범위가 이제 많이 케어가 돼야 되는데 충분했어요. 뭐 부족한 사항은 없었고, 작동할 때 힘들거나 사용자 이제 캠퍼님들께서 불편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범위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핵심적인 요인이 있어요. 방음과 단열인데, 지금은 뭐 방음적인 측면은 저희가 좀 배제를 시켰죠. 자연이니까 다 이렇게 오픈을 시켜놨고, 일단 안락함은 괜찮죠? 마음에 들죠? 네. 그리고 단열 범위 내에서는 확실했어요. 일단 뜨겁질 않아요. 지금 외부 온도가 정말 농담 아니고 28도 이상입니다. 확실히 여기 경남 쪽으로 틀리긴 틀리네요, 그죠? 네. 그렇게 카톡을 열심히 하세요? 뭐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안고 있는 기본적인 덕목과 기본적인 역할은 확실하다는 거를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차량을 보시고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하고 매칭시켜지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그런 범위를 볼 수가 있고, 일단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차량을 보십시오. 차량이 마음에 안 들면 캠핑카를 선택을 했을 때 좀 불만족스러운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 캠핑카의 BE 캠퍼 칸, 자, 이 차량이 최저의 옵션가를 구성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요인에 있어서 만족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토크를 하고 얘기하는 동안 김 PD님이 본인에 맞는 세팅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본인에 맞는 설정에 따라서 캠핑의 즐거움을 또 맞춰가면서 장박의 또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점에 지금 우아가 그러셨나요? 여기 수납 공간이 이렇게 다 있어요. 아, 수납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쭉 네. B자로. 아하, 잠깐만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지금 안 보였는데. 이렇게 닫고. 조명 이거로 컨트롤 하시면. 아하, 이거 조명을 끄면은 꺼지고. 야, 이거는 여러분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수납 공간이 디귿자로 쭉 되어 있고, 그 안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었구나. 네. 아하. 이렇게 쭉 있고요. 네. 이쪽 오른쪽에도 시거잭이 있어요. 여기도 시거잭이 있었군요. 그러네요. 여기도 전압을 사용할 수 있게끔 USB랑 시거잭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명을 여기서 끄면은 어둡죠. 그죠? 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명을 켜놓으면 스위치에도 불이 들어와요. 끄면은 스위치에 불도 꺼집니다. 렉스턴 스포츠칸 차량은 일단은 우람하고 멋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생각보다는 차값이 다른 차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렴한 것도 사실입니다. 토크 좋고 힘 좋고 마력 좋고 연비 좋고 이런 범위 내에서 대한 캠핑카에서 거듭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정식 명칭 BE 캠프 칸으로 탄생이 됐고, 자, 2,400만원은 옵션가로 구성이 돼서 풍족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자, 기타 나머지 공간을 한번 보시는데, 지금부터는 그렇다면 아마 의문점이 드실 거예요. 팝업은 받고 뒤에 서비스적인 공간 있잖아요. 수납 공간과 수전 보셨고, 그렇다면 2열 공간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자,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가봅시다. 자, 여러분 이쪽이 이제 2열 공간이죠. 사실 여기를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잠깐 내려가 볼게요. 재밌어요. 어떻게, 아, 매트리스를 빼버리고 뒤로 넘기고, 아, 요렇게. 네. 아하. 그리고 요걸 잡아 당기고, 아, 요거를, 그럼 고정이 되는군요. 실장님 여기 한번 와보시죠. 실장님, 아, 우리 실장님 오셔야지. 우리 실장님 상담하시느라고 바쁘셔갖고. 네, 되게 편한데요. 아, 네. 네, 뭐 리클라인 같은 거 적용된 건 아니잖아요, 얘가. 아, 기본 격벽이 예. 원래가 채워져 있을 때보다는 얘가 의자가 좀 더 뒤로 찢겨졌어요. 그죠. 네, 그래서 네. 좀 더 편안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캠핑카로 구조 변경이 되어 있고, 확실히 리클라인에서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기존에 이제 스포츠랑 칸을 하는데 되게 불편해요, 사실은. 네네. 진짜 편합니다. 지금 보셔도 여러분들 아마 제가 편하게 보일 거고, 이게 있네요, 실장님? 네, TV 벽. 아니, 이것도 포함된 옵션가였나요, 이게? 네, TV까지 포함입니다. 대박이네. 몇 인치예요? 17인치. 오. 눌러볼게요. 네. 싹 내려오고. 네. 어쨌든 이 디스플레이까지 포함이 된 구성의 가격을 언급한 거니까 아마 근데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네. 이 친구 아까 제가 여쭤보니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차 입고되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보통 그러면은 차량을 갖고 오셔서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지금까지는 차량을 가져오신 분들이 대다수였는데 지금 신차 모델이 나오다 보니까 세차 기준으로 지금 대기 중인 분들이 여러 계세요. 네. 이제 그 차량이 이제 계약자분들이 5월달부터 출고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제 5월달에 차에도 이제 세차를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고객님들이 이제 출고 기간이 좀 예민하시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 예. 지금 현재로서는 7월달 되셔야 돼요. 지금 이 방송을 본 시점에서 이 차량을 주문했습니다. 빨라도 6월 말. 6월 말 정도. 네. 그리고 보면은 캠핑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시장님 잠시 깨알같이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200A 인산철이 들어가지만 추가적으로 뭐 300이든 400이든 인버터 같은 경우는 그냥 3kW면 충분하잖아요, 그죠? 네네. 아마 이 정도와 이 정도 크기의 4인 기준으로 캠핑할 때는 그 정도는 충분한 범위가 되고, 여기 뒤에 닫아볼게요. 나무 좋은. 저희 기본 이제 자작에 고부나무가 기본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시는데, 자작나무인데 자작나무는 이제 자작나무가 제일 견고하기 때문에 뼈대나 구직한 부분은 자작나무가 들어가는 거고 보이는 부분은 이제 다 그냥 고무나무로 감성 느낌 나게. 네. 그래서 느낌이 좋았구나. 네. 오, 그러네요. 진짜 느낌이 좋고. 내려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2열도 한번 리클라인 약간 적용된 사례를 한번 봤고요. 이 공간은 테라스 공간이에요. 이렇게 편하게 앉으셔서 쓰시면 되고, 보통 렉스턴 스포츠칸을 가장 많이 사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낚시 유저분들과 자전거 매니아 유저, 저 요즘 자전거 되게 많이 타는데 가장 이상적인 차량이긴 합니다. 물론 이 차량은 캠핑카로 거듭이 났지만 다 좋은데 지금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햇살이 뜨겁네요. 이 처마가 조금 짧은데, 대표님 너무 짧은데요 이거? 그래서 있는 게 어닝이죠. 자, 어닝 한번 펴볼게요. 이 옵션은 지금 270도 어닝으로 해서 270도. 기본은 그냥 일반 피아마. 그렇죠, 그렇죠. 네, F45S 3m용이 기본. 저도 몇 번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 예. 네. 근데 펼치는 게. 얘 내려야 되죠? 네네, 내려. 네, 내렸고. 살짝 지금 텐션이 좀 부족하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 팩을 좀 덜 받고 지금 바로 보여드립니다. 사실 팩으로 당겨 놓게 되면 굉장히 탄탄해지는 거 알죠? 그리고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물론 이쪽은 이제 텐션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쪽 공간이 상당히 넓은 공간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형적으로 봐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캠핑을 하시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보여지고요. 자, 대자연과 함께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측면 어때요? 우람하죠? 팝업 자체가 이제 폈을 때는 우람하지만 접었을 때 슬림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참 괜찮은 것 같고, 어닝과 2열 도어를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반대쪽 어때요? 스케일 굉장히 크고 우람하네요. 역시 렉스턴, 그 중에서도 렉스턴 스포츠 칸입니다. 우람합니다. 근육질을 표현하고 있고요. 신형 모델도 출시를 했습니다. 그 신형 모델도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구형 모델에도 적용한 베스트 사례가 됐고, 자, 상부에는 이렇게 태양광 전지판도 있기 때문에 태양의 에너지를 언제든 실내에서 또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캠핑의 기본 조건을 모두 펼쳐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후면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지금 사면을 다 보여드렸고, 오늘 이렇게 대한 캠핑카에서 만든 BE 캠프 칸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야심작이라고 생각이 되고 영상으로 다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정한 유튜버입니다. 좋은 제품에 빠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경남 김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대한 캠핑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남 김해에서 BE 캠프 칸을 한번 자세히 한번 섬세하게 봤네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